저희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넷플릭스 방탄소년단의 아닙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완전체로 함께하는 네, 하이무비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어요. 완전체라고 하니까 되게 그룹 같네요. 아이돌 같네요. BTS 같네요. 네. 아, 박수를 안 치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아, 그럼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봄입니다. 계속 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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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넷플릭스. 방탄소년단의? 아닙니다. 네. 넷플릭스. 네, 오리지널. 네, 아이유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페르소나 시리즈에 대해서. 근데 방금 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똑같네. 네, 네. 똑같아요. 네. 트렌드인가봐요. 아, 그 좀, 아이유 쪽에서는 좀 서운하겠네. 네. 페르소나 검색하면 방탄소년단 쭉 나올 거 아니야.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서로 몰랐을까? 자기네들 작품 안 나오고 서로 몰랐겠죠. 지금 아이유 쪽에서는 지금 반응이 이 페르소나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게 반응이 진짜 반응이 좋을 줄 알았을까요? 아니 그냥 이거는 팬 서비스용으로 만든 거지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진행된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종신 씨가 네. 전체 관람가 하면서 아예 단편 영화들 제작의 재미 느끼면서 이 미스틱에서 이 로엔의 이 아이유 가지고 이런 거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줘서 시작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유가 좀 영화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아직 아이유의 가능성에 대해서 영화 쪽에서는 좀 아직 많이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죠. 아이유가 이런 매력도 있고 저런 매력도 있고 다양한 얼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설득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성공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도 뭐 특별한 기획이었다고는 생각해요. 영화 완성도를 좀 뭐 떠나서 어쨌든 저 우리나라의 뭐 옴니버스식으로 한 명의 배우를 가지고 네 개의 이야기로 어쨌든 만들려고 했던 시도는 또 없었으니까 예전에 예. 아마 두 분은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그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일곱 가지 이유라는 네. 그 영화가 한재석 씨가 나오고 맞아요. 있었죠. 그때 네. 대한민국 최고 잘 나가는 감독 일곱 명이 만들었는데 완전 폭망했었죠. 영화는 완전 졸작이고.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연대 출신의 기아 사장 아들 뭐 그런 스펙 때문에 되게 좀 화제를 모으고 지금은 박솔미의 남편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 영화가 아마 지금 개봉하면 욕 어마어마하게 먹을걸요? 그러니까 여혐의 그 당시에 나올 수 있는 딱 그런 최고조였어요. 이게 거의 시작이 아니라 그런 게 시도가 있었군요. 장편에서 그런 시도가 한번 있었어요. 남자 주인공은 한재석 씨만 쭉 나오고 그러니까 일본 여자를 거쳐가는데 그 에피소드마다 감독님들이 다 달라요. 아 그러면 그 영화는 한 사람이네요. 캐릭터는 하나인 거예요. 네, 남자는 하나. 캐릭터는 하나예요. 여기는 캐릭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캐릭터가 똑같고 그때 당시에 가장 핫한 그 여자 배우들을 쫙 다 신인들하고. 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임상효 씨가 이제 그 영화 나와서. 아 맞아요. 지금은 지금은 임상효라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시겠지만 임상효 지금 거기 그 해외 재벌이랑 결혼한. 그런 분이고 임상효? 임상효 네. 약간 덧니 있는 예, 임상효 씨 제가 한번 찾았어요. 네, 사진과 함께 네. 2005년까지 활동을 하셨군요. 네네. 그런 영화가 있었다고 저는 이 페르소나가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별로였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이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생각하고 있는 페르소나들이 이미 있어요. 되게 발칙하고 뭔가 앙큼한 그쵸 노래들에서 이미 보여진 그리고 뭐 이제 뭐 그런 것들 근데 결국에서 여기 네 가지 에피소드에서 그것들을 얘기하고 그거 이상의 어떤 새로운 아이유의 매력을 보여줬다고 새로운 얼굴을 찾아주진 못했지. 일단 저는 그거부터 꼽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최고 하나 최악 하나 하나 이렇게 꼽고 시작해 볼까요? 네, 제 생각에 최악은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면 1, 2, 3, 4 해가지고 얘기해볼까요? 아 번호로 할까요? 네, 번호로. 아 번호로. 동시에 말하기? 하나 둘 셋 최고 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최악. 재밌게 최악부터. 하나 이거 동거. 네. 하나 둘 셋 1번.
2번. 이 1번? 1번? 혼자 1번. 야, 2번이 최악이지. 2번이 최악이. 2번이 최악이. 1번이 어떻게 아니, 저 각자의 우리 그래, 취향을 존중해. 너의, 이렇게 뭐라고 하세요? 오케이. 아니, 이제 아, 지난 영상을 이제 보고 당하지 않으려고요. 예상을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상을 벗어나서. 네. 최고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4번. 와. 최고였습니다. 밤을 걷다. 니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 밤을 걷다 감독님이 누구시죠? 김종관 감독님이라고 단편에 대가시죠. 아니, 저는 4번이 좋았던 게 팬서비스 영상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거기 이렇게 단독적인 콘텐츠 같은 느낌이 들어서 4번이 딱 좋았어요. 저 일단 일단 최악부터 얘기하죠. 네. 최악부터 얘기했어요. 마지막을 좀 좋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또 2번이 다수였으니까 자, 이번에 대해서 넌 처음부터 특별했고 내가 설탕이 된 것 같았어. 이번 감독님 누구시죠? 임필성 감독님이요. 아 진짜 임필성 감독님 좀 실망했어요. 임필성 감독님이 네. 원래 예전부터 좀 소위 말하는 이제 포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기괴한 쪽으로만 발휘가 되니까 이제 저 이번에 이 작품까지 보고 딱 생각한 게 아 이제는 좀 대중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소통. 소통의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소통을 시도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아이유의 잼잼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아이유 팬들과의 소통을 시도했던 게 아닐까. 네, 연출 드는데. 스타일을 좀 바꾸던지. 네. 저는 딱 보는데 전 김종관 감독님 작품들을 좋아해서 그 보는데 이게 초반에 그 카페에서 딱 남녀 둘이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건가 하고 이제 보는데 점점 마담 뺑덕인 거죠. 딱 마담 뺑덕 느낌이죠. 너무 마담 뺑덕이었어요. 특히 그 저는 그 캐릭터는 이제 뭔가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조정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아이유가 그동안에 사실 보여줬던 노래에도 그런 색깔이 담긴 것들이 있어서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내 작품 중에 가장 미스 캐스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유랑 연기도 미흡했고 아이유가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그 좀 캐릭터가 좀 그렇게 된 것 저 의상부터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어쨌든 아이유를 주인공으로 한 연작 시리즈인데 박혜수 씨가 그냥 주인공 같다고 할 정도로 저는 씬을 다 갖고 갔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오히려 그쪽에 저는 더 무게중심 실려서 그런 면에서 좀 실패를 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상대 남자 배우하고도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보여서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아이유를 자꾸 삼촌들하고 붙이는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 심장 꺼내주는 그런 것도 너무 촌스럽잖아. 아 너무 촌스럽. 너무 촌스럽고 너무 진부하고 어떻게 21세기에 저런 저도 똑같은 저런 연출을 할 수가 있지. 아직도 이런 영화. 아니 그러니까 이거 80년대 MTV의 뮤직비디오 보는 느낌이었어. 여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뭐 썩 즐거운 영화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불쾌한 어떤 면이 되게 불쾌했어요? 아우 진짜 불쾌하죠. 남자가 저렇게 무지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벗어날 때 물론 영화 속이나 뭐 드라마나 여자 캐릭터들도 좀 고정된 그런 게 좀 많았지만 남자 캐릭터들도 좀 이제 이런 식에서는 벗어나야 하지 않나. 그런 대사도 그 대사들이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남자는 자기 위해 대화를 하고 뭐 여자는 뭐 대화를 하기 위해 잔다. 그게 네네. 예전에 아무튼 뭐 촌스럽다고 해야 될지 진부하다고 해야 될지 90년대 로커에 나오는 대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남자의 캐릭터가 그런 사람 그렇게 안 멋진 그런 남자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라는 건 알겠는데 그 대사 중에 여자 그 아이유를 꼬시면서 막 아니, 꼬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이랑 가까워서 저는 정말 2019년에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줄은 모르겠어. 임필성 감독의 의도는 이제 그만큼 남자들이 그쵸? 무지하다 이런 걸 좀 드러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게 솔직히 저는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죠. 할 거면 압축을 시키든가 그 영화만 26분인가 제일 길걸요 아마? 그 영화만 러닝타임 제일 길걸요. 유독 길게 느껴지겠지. 아니 4편은
가장 거기 이렇게 존재감 있게 봤는데 이거는 안 끝나더라고. 근데 그거는 십몇 분밖에 안 돼요. 하도 안 끝나서 몇 분짜리 이렇게 안 끝나나 봤더니 제일 길더라고. 26분인가 27분인가 그럴 거야. 구미호 물인가 싶었고 처음에. 아 구미호 물 뭐 상징적으로 저는 그 먹을 줄 알았어요. 그 심장을 꺼내서 아 저거를 그럼 진짜 그럼 진짜 쓰레기 진짜 그렇게 되죠. 구미호 2019인가 막 예 네, 그런 그러니까 이 편을 보고 되게 그런 의심이 들었던 게 그 감독들이 아이유를 보고 느낀 영감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 아니라 아이유 측에서 저는 이런 매력이 돋보이는 걸 해주세요라고 한 것처럼 느껴지는 아니요 반복했다 그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임필수 감독님이 아이유를 보고 그런 영감을 받아서 두 번째 작품을 만든 거라면 좀 더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 감독 내분들한테는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이유를 위한 무대에 고용된 사람들처럼 네, 그쵸.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근데 김종관 감독님만 자기 자기 영화를 만든 거. 그러니까 아이유의 새로운 얼굴이 나오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4번만 유독 좀 4번은 고민을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네. 그럼 이제 1번을 뽑으셨잖아요. 자유자랑 결혼하지 마, 오빠. 1번이 최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네. 그게 궁금해. 1번은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최악은 아니지만 괜찮았다? 착. 저 3번이 뭐였죠? 키스가 키스죠. 키스가 제일.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경미 감독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색깔이 딱 들어간 영화였어요. 특히 그 비밀은 없다랑 되게 비슷하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1번이요? 네. 1번.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이경미 감독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경미 감독이야말로 진짜 과대평가된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나오고 그 사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찬욱 감독님의 후광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참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영화들이랑 박찬욱 감독의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비밀은 없다보다 그 한참 전에 만든 영화 미스성당무. 미스성당무가 정말 좋았는데 훨씬 좋았어요. 훨씬 좋았죠. 그게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거는 이경미 감독님이 아이유의 매력에 맞는 진짜 기획 상품적으로 네, 커머셜한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CF를 보는 CF를 보거나 네. 그 옛날에 뮤직비디오가 드라마타이즈로 만든 뮤직비디오도 네. 많았잖아요. 딱 그런 느낌 끝나고 나서 신곡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딱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저도 일단은 좀 영화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1번을 꼽았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아이유에게 테니스복을 입히려고 만든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이야기가 없이 어쨌든 이미지나 상징이나 뭐 은유 같은 거에 치중해서 이야기를 전개 해나가죠. 자두를 계속 뭐 근데 그런 수가 보이는 게 쉬운 게 너무 클리셰죠. 저는 어쨌든 좀 그냥 너무 쭉 잘린 느낌 같은 게 들었고 처음 첫 부분에 과하게 뭐 치마가 살랑거리는 장면들을 보여준다고 다리 어떤 부분을 해줬다든가 뭐 이런 게 도입부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섹스의 은유였죠. 네, 그 테니스를 근데 주고받는 게 뭐겠어요. 네. 저는 딱 보자마자 야, 요거는 여자 감독 아니었으면 진짜 완전 쓰레기로 매장되겠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좀 노골적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았기도 했고 아니, 처음부터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섹스를 은유하고 있는 거구나. 배두나 씨처럼 성숙한 여인이랑 아이유처럼 그 아직 미성숙한 그런 여자 둘을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과연 얘가 성적인 매력에서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냐라는 걸 좀 보여주는 듯한 저는 둘의 성적 대결도 대결이지만 레즈비언적인 정말 그 둘이 연애를 하는 듯한 처음에 그게 되게 아이유가 사실 여성 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대놓고 저격을 해서 만든 거는 좋으나 이제 너무 이제 좀 전 자주 그러면 뭐 이제 뭐 그런 신음 소리 너무 읽히고 그러면 너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 그 마지막에 이제 뭐 결혼하지 말아 줄래요 하는 게 뭐 그냥 아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못 봤어요. 그렇게 안 봤어요. 아빠가 아니라 난 안 할 거야. 저는 이제 그렇게. 순전히 아이유가 약간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고만 봤지 그렇게 보지는 못했네. 마지막에 이렇게 손가락 살짝 긁는 장면. 그거 못 봤는데?
테니스 공을 이렇게 주면서 줄 때 살짝 엄지 손가락 이렇게 살짝. 근데 그런 거 재밌었어요. 그 엄청 한정된 공간에서 굉장히 여러 관계가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점점 알고 네네. 막 보는 재미 확확 변하기도 하면서 근데 네. 계속 랠리를 하는 거는 연기력의 문제인지 뭔지 전 지루했어요. 별다른 메시지 없이 비주얼적으로 확 이렇게 와닿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단편이 아닌가. 네. 네. 3번. 자, 3번 키스가 죄. 키스가 죄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뭐야? 알러지? 키스마크.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어디로? 복수하자. 저 제가 영화로서 가장 좋았던 거는 네 번째였고 배우로서의 아이유를 보는 재미는 아, 3번이 제일 큰 것 같아요. 3번에서의 연기가 제일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일 잘 어울리고 거기에 가장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각인돼 있는 이미지죠. 어. 캐릭터가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진짜. 감독이 좋아서 소공유 때도 네네. 좀 많이 웃으면서 봤는데 이분의 유머는 참, 참 예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럽고 네. 사랑스러워요. 이름이 뭐더라? 전고은 감독.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여성 감독이지 않을까. 요새 여자 감독님들이 괜찮은 감독들 많이 나와요. 진짜 한국에 이제 좀 새로운 뉴웨이브는 여자 감독들이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네. 소공녀에서 볼 수 있었던 감독 특유의 그런 재기발랄하면서 되게 트렌디한 면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탁 포착하는데 그걸 되게 웃기다? 재미있게 표현해내는 것들? 네. 그게 딱 그 영화의 그대로 색깔이 보여가지고 저는, 좋더라고요. 어떤 게 제일 좋았냐,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냐면 아이유가 친구 기다리면서 족발 먹잖아요. 아~ 족발 통으로 통으로 가져가지고 네, 맞아요. 그 장면이 너무 재치있더라 진짜. 아~ 그 가방 진짜... 가방에 달려있는 비닐봉지랄지 족발이랄지 이런 것들 디테일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또 그 아이유 그 친구로 나온 심달기인가 그 사람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천연덕스럽고 매력있더라고요. 처음 봤거든요. 정말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니 근데 뭐 독립영화계에서는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첫 작품이 아니에요? 네. 아. 하여튼 근데 되게 자연스럽고 또 그 키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깨가잖아요. 그 선입견을.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이름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데 키스해가지고 키스만큼 전화번호도 모르고 말이에요. 머리가 잘렸죠. 그래서 귀여워. 네. 저희 주변에 이제 이거를 본 친구들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세 번째 거를 제일 좋았다고 꼽는 분들 많더라고요. 가장 대중적인 것 같고 이 중에선 네. 지금 4번이 제일 지금 저는 압도적이었지만. 3번 4번 약간 망설였어요. 3번이 네. 사실 제일 즐겁게 즐겁게 가볍게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넷플릭스에서 단편 영화를 이렇게 만든 거는 넷플릭스라는 매체 특성상 그냥 가볍게 쉽게 영화를 좀 내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이 영화 좀 가장 그런 목표에 부합하지 않았나. 제가 예전에 네. 그 한 GV 행사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 독립 영화는 너무 무거운 소재를 너무 무겁게 얘기를 한다. 네. 이걸 좀 바꿔야 이제 대중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할리우드만 해도 그렇진 않거든. 뭐 그 선댄스 영화제만 보더라도 얼마나 재밌는 영화가. 그렇죠. 그리고 무거운 소재도 즐겁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소공녀 같은 그런 영화도 좀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세 번째 키스가 저희가 좀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에 가장 부합하지 않죠. 존재 이유가 명확했던 것 같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키스가 제가 조금 약간 소재나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라고 그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릉산불. 네. 개봉을 연기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연기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조금 왜 그랬을까 굳이? 라고 했는데 보고 나니까 알겠어. 아 이래 잘했네. 잘 연기했다. 담배 이 화제가 예, 물론 닭이 간 거기다가 하지만, 그 아빠가 산불 경비 네 맞아요. 아빠에게 최고의 벌을 내렸죠. 산불 결국 안 났잖아요. 아 났어요. 났어요. 뒤에. 났었어요? 뒤에 닭이 저 보여드릴게요. 왜 요즘 난 왜 이러지? 내가 너무 가볍게 봤나? 이 영화의 핵재미는 어디서 치킨 냄새가 나지 않니 하면서 가잖아요. 그 끝장면을 두 번이나 봤거든요. 그래서 산불 경비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산불 경비야? 이러면서 저게 무슨 이미지? 하면서 내가 한 번 더 봤는데도 네. 못 봤어. 아, 그래서 그게 그 넷플릭스에 바가 어디까지 시청했는지가 나오잖아요. 네. 사실 그 다른 세 편의 영화는 약간 크레딧에서 어느 정도 끊었는데 그거 제가 끝까지 봤더라고요. 끝까지 봐요. 네. 아 재밌다. 영화적으로 재밌어서. 이래서 제가 집에서 네. 영화를 잘 안 봐요. 저 아버지도 배우는 누군 처음 보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너무 그분 자주 많이 본 얼굴.
그리고 뭐 근데 사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감독이 저마다 자신의 색깔을 지킨 거 같아요. 그리고 아이유가 좀 가장 자기 모습을 많이 그 나이대의 모습을 많이 끌어낸. 아니 근데 아이유도 이제 20대 중반이니 자기 나이대에 맞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3편을 그러니까 세 번째 거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결국에는 아이유의 그런 모습을 가장들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거.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 좀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흐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이미지 자체가 너무 이제 좀 동안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네. 마치 2편에서의 아이유를 좀 약간 그러니까. 불편해했던 것처럼 실제 뭐 현장 스케치 얘기를 들어봐도 좀 아이유가 좀 가장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빽빽하고 막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되게 흡연씬을 잘 소화하더라고요. 담배 잘 피더라. 흡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담배 잘 피네. 재밌더라고 그런 모습을 또 안 보던 모습이니까 네,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자 네. 저희 만장일치, 만장일치. 네, 최애작 꿈도 죽음도 정처가 없네. 저는 일단 너무 문학적이었어요. 그 작품 한 편의 시 같았어요. 네. 진짜. 처음에 대사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그 나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걸로 삶에 저항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 어떻게 저런 대사를 쓰지? 김정관 감독님 영화 보면 늘 이렇게 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대사들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콱 찌르면서 이렇게 감성에 적게 만드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아씨 너무 대사가 무너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흑백 화면에다가 되게 고즈넉하고 정적이 그렇잖아요. 그런 영상이랑 어우러지면서 이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이거 깨고 싶지 않은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이 꿈속에서 이 슬픔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울면 또 깨게 되니까 그걸 너무 말라고. 울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감성들이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찌르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겪은 일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거는 경험담이 아니면 좀 얘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대사들이 되게 현실적으로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할 수 있을 얘기들 보통은 그게 엄청 심파적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그런데 딱 가볍게 앞에 던지는 것들이 되게 좋았고 특히 그 김정관 감독님이 단편으로 어쨌든 유명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내가 본 작품이었구나. 그 어떤 좀 매력이 그 일상 속에서 있는 어떤 순간들 포착을 잘 했는데 그거를 그때 뭐 온도, 습도라든지 그런 공기나 분위기 같은 거를 영화에 되게 화면에 제일 좀 잘 담아낸다고 생각하는데 흑백으로 또 유일하게 흑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꿈속이니까 또 흑백이 더 잘 어울려서 좋은 거예요. 조명을 너무 잘 썼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기억에서 사라질 것 같을 때 약간 얼굴을 실루엣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장면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확 빠져들어서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영상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누구지? 감독이 누구지? 하고 찾아봤는데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영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폴라로이드 작동법 그것도 못 봐. 어떻게 이럴 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작품. 서울 독립 영화제라면 거기에 스타이신데 대중들은 아직 잘 모르시죠. 저 진짜 이건 이 영화를 통해서 발견한 건 이제 그 감독. 왠지 발세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다니까. 어떻게 한 편도 못 봤지? 근데 아이유가 제일 예쁘게 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거기서 이제 아이유가 자살 그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냥 헤어진 관계로 나왔으면 좀 더 몰입하기 좀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요즘 사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자살에 대해 생각을 해보잖아요. 죽고 싶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 나를 생각해줬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대하는 것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 또 나 되게 요즘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흔히 이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경우는 이제 뭐 주변의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돌봐 주지 못하고 신경 써 주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자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 보면 누구도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덜어줄 수 없다는 걸 그 장면에서도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아. 그 대사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나를 아는 이가 있고 나를 모르는 다른 이들이 있어.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부분에서의 정준원 배우의 연기가 전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김종강 감독의 발견이기도 하지만 이 배우의 발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배우가 정말 여러 영화에 조연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자기 실력을 딱 보여줄 수 있는 작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뭐 우울증이 아니고 그냥 헤어졌으면 몰입하기 쉬웠을 거라고 아마 그랬었으면 대성 통곡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면서 왜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사실 지워지지 않는 연인 한 명쯤 가슴에 품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꿈속에서 만나고 싶어 한다든지 아, 나만 그런가? 아무튼 그런 그런 경험이 다들 누구나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 그 좀 뭐 자살이 아니라 그냥 헤어진 연인을 만났다고 했으면 정말 대성통곡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감정적으로는 네. 더 쉽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두든 그리운 사람들 이 세상 없는 사람들에서 생각해볼 수 있고 다시 한번 그리워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가장 좋은 작품이었다. 네 번째가 밤을 걷다는 2시간짜리로 만들 그러니까 장편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프리퀄이든 시퀄이든 뭔가 더 앞뒤가 기대가 되는 이게 감독님의 기존 영화들 이렇게 에피소드가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계속 연결되는 영화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아이유가 이제 남자친구를 찾아갔잖아요. 그 다음 편에서는 뭐 엄마나? 친구를 찾아가고 친구나?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그 테이블에서 나눴던 네, 그 장면 잊혀지지 않고 꼭 거기에 가보고 싶다 그런 순간적인 덕수궁이죠. 네, 덕수궁 돌담이죠. 동호 쪽인 것 같던데요. 네, 그 전작에서도 보면은 테이블을 두고 맞아, 맞아. 하는 얘기들이나 그런 북촌 같은 공간에서의 이렇게 걸으면서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신 것 같은데 예, 장점이 정말 잘 살았던 김종강 감독님 영화는 전 좋은 이유가 근데 이거는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되게 일상감 있는 장소나 그런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있을 법한 대화를 하고 하지만 되게 생활감이 없잖아요. 근데 약간 이 단편도 아이유는 어쨌든 사람이 아니고 붕 뜬 존재라서 네, 그래서 전 좋았어요. 전 나의 아저씨 같은 건 너무 그런 생활감이 막 지긋지긋한 막 나의 지금 삶도 그렇구나. 힘든데 내가 막 저걸 보면서까지 그런 감정을 느껴져 이런 거 되게 싫은데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저는. 현실의 그 막 지저분한 디테일을 없애버리고 추상화시키는 네네네. 게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왜 제목이 페르소나인 거죠? BTS를 겨냥한 거 아니겠어요? 그 네. 아이유가 그 각자의 감독들의 페르소나가 되어서 촬영한 영화다라는 라고 의미에서 하지만 그냥 아이유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페르소나를 그냥 동화 반복한 거다. 네. 근데 내 편을 보고 나서 아이유의 이제 명곡들이 많잖아요. 네. 하나씩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냥 저의 나름대로 밤을 걷다는 반편지가 좀 생각나고 세 번째 거 뭐였죠? 그죠. 키스 가즈에는 삐삐 생각나고 첫 번째 러브스트는 23 생각났어요. 어린데 자기는 뭐 아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솔직하게 네. 그런데 이 편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편은 감독님이 의도한 게 전쟁이라고 전쟁이라고 거기에 그런 가사 비슷한 가사들 나와서 네. 꺼내서 보여주고 그런 식의 네. 제목 자체가 가사였어요. 적지 않게 아주 저는 그 이 편에서 막 아이유 남자가 막 말하니까 아이유가 아, 그놈의 의미 이러면서 뭐 예전에 뭐 비밀스럽고 그런 내 모습이 좋다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되게 대중한테 하는 얘기 같이 느껴졌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아니 그렇게 보면 또 있지만? 다시 볼 수 있겠는데 약간 고평가되는 아니 근데 그렇게 의미 깊게 두세 번 볼 영화들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저는 페르소나는 그냥 좋은 시도였다. 뭐 이런 단편 영화들 인상적인 네. 시도였고 앞으로 계속 이런 거를 이제 시도할 거라고 하더라고 아티스트마다 돌아가면서 시성이 있었던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또 넷플릭스라는 특성에 굉장히 잘 맞는 기획이라고는 생각해요. 뭐 작품의 그걸 떠나서 네네. 아씨 최악이 만장일치가 됐어야 되는데 최고가 만장일치가 됐네. 볼까요?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흔들리면 안 돼요. 네. 가능성은 네. 여전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가능성이 있어요. 아,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줄까에 대해서는 뭐 의문을 표하게 된. 네. 또 어쨌든 아이유 뭐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뭐 팬이었다면 그래도
어쨌든 네 개의 좀 다른 이미지를 볼 수 있어서 그전 그런 경험은 즐거울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정말 팬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잖아요. 나의 아, 최애가 이렇게 각기 다른 아 트와이스가 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두 번째 영화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꼭 네 편 다 안 보셔도 뭐 원하는 이야기 하나씩 골라 가볍게 뭐 네, 맥주 한 캔이랑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치를 너무 높게 네. 갖지 않고 그냥 시간을 한 시간 동안 그냥 다른 것도 하면서 청소도 하면서 뭐도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저처럼 놓치게 뭐, 찬물도 모르고 이거 손가락 글가락도 모르고 너무 대충 봤다는 거 세상에 갖고 있어요. 네, 하여튼 아이유 사랑합니다. 갑자기 예 사랑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하이무비 여기서 마쳐볼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